국민의힘에 그리고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진행하였을 때 거부한다면 우리는 정권 퇴진에 선봉했을 것입니다. 최상병 사건과 무관하게 정권 퇴진에 선봉으로서 윤석열 정권을 끄집어내리고 국민의힘이 괴멸되는 그 선봉에 설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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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독소 조항이 있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최해병 특검법이 단독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그 수사가 멈춘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공수처 이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공수처는 뭘 했는지 언론 기사도 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경찰 수사 기다리자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공수처 수사 그 다음에 검찰 수사 이걸 기다리자고요? 그러면 그게 끝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이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 이겁니까? 대통령과 정부 여당 최상병 특검법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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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합의 처리는 앞에서 다 처리하고 딴 건 하고 맨 마지막에 합의 안 된 걸 뒤로 했다가 의장 쪽 당에서 이제 그걸 올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럼 이제 그걸 반발하고 국회면 나갈 거예요. 아, 맞아. 중간 공지 한번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안건 4개까지 표결이 지금 끝났거든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4건인데 4건 표결이 끝나가는데 더불어민주당 온내에서 의원님들은 표결이 끝난 이후 본회의 안건이 아직 남아있다. 투표를 마친 의원님들은 이동을 자제하고 의석을 지켜주기 바란다는 것은 추가 안건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 네, 메시지가 네, 메시지. 지금 전체 의원들에게 공지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선생님, 이거 치워도 되겠습니까?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왔어. 왜?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누가? 무대. 선배님들. 선배님들 잠깐 저기 들어가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본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다 기립을 한 상태로 제가 총원 차렷 경례하면 필승을 하는데 묵음으로 하겠습니다. 묵음으로 경례를 하시면 됩니다. 다 기립하면은 다 일어나서 일동 묵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묵념 바로 해줘야지. 예. 묵념을 먼저 하고 묵념? 그다음에 표결하고.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땅땅하면 네. 경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인천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가 있는지 그림을 보고 배정돼요. 대한전선 해당해서 4명 승자가 2명을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재해병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내 가족이나 친척,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실체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재해병의 죽음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경례.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수고들했어요. 우리 전우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고생했어요. 최상병 특검법은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짬짬이가 돼서 이렇게 입법폭주를 준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또 국민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군말 없이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적으로 규정하고 사생결단의 항전을 선포한다. 여기 모인 해병대 예비역들은 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백상시들은 피 흘리며 국민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민을 외면하고 보수의 가치를 망각한 자들아,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에 응하지 않을 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괴멸의 선봉에 설 것임을 경고한다. 안타깝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법을 또 대통령이 거부할까라고 걱정해야 되는 이 현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많은 국민이 바란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똑바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부권 행사보다는 차라리 겸허한 자세로 이 법을 수용하고 이 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고 제대로된 정치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해병 순직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이 되었는지 낱낱이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